재밌는 패러디들을 모아봤는데 너무 재밌어요, 이 코너. 재밌어요. 아마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제일 많이 패러디 된 거는 아마도 별들의 고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. 그때만 해도 이제 후신호금 시대이기 때문에 네, 네. 전면에는 신성일 씨라든가 안인숙 씨가 나와 있지만은 목소리는 그 당대 최고의 성우인 이창환 선생하고 고은정 씨가 뒤에서 해줬거든요. 근데 신성일 씨가 뭐 아까 연기할 때 뭐 이제 패러디 하는 거 보면 어깨 탈거나 이런데. 원래 이창환 씨의 그, 저, 말하자면 그 녹음 그 스타일이 그래서 그렇지 신승환 씨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느껴졌을 뿐이거든요. 우리도 그러면 별들의 고향 한번 도전이니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경아. 오래? 말해. 누워보라. 오랜만에 누워본다고? 추워요. 영구 같아, 영구. 난 살아낼 수 있다. 난 살아낸다. 야, 그만해, 그만해. 정말. 안해. 우리 로미. 오랜만에 같이 누워보는 건. 좋아요. 꼭 안아주세요. 이런 도둑놈. 아니, 도둑놈이라니? 내 마음을 훔친 도둑놈. 깨르르 깨르르 깨르르. 우리 놈이 내가 신고할 거야. 어머, 무슨 신고죠? 혼인 신고. 깨르르 깨르르.